이번 시간에는 그 케톤을 좀할 텐데요. 그 케톤은 우리가 케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식이 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이거 쓸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곡되어 있는 거 같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거 그러면 케톤 제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조는 간단하죠. 뭐 해주면 돼? 2차 알코올이 뭐가 된다? 산화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자 요거 우리가 이름이 뭐죠? 이거 이소프로필 알코올. 요거 요 이소프로필 알코올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먼저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에서 누가 빠진다? 여기에서 H2가 빠져나가죠. 여기서 H2가 빠져나가면서 뭐가 된다? 얘네들. 자, 케톤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케톤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케톤은 요렇게 요거 이름이 뭐예요? 요거. 디메틸 케톤이죠. 디메틸 케톤. 요거 우리가 뭘로 많이 알고 있어? 아세톤으로 많이 알고 있죠. 매니큐어 지우는 거. 요걸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여기 그 공업적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프로필렌. 프로필렌을 황산 처리해가지고 이소프로필 황산 만든 다음에, 즉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H2SO4 하게 되면 CH3 뭐가 된다? CH 해놓고 OSO3. 자, 요렇게 되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소프로판O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CH3 뭐가 돼? CHOH가 만들어지고, 자, 요걸 산화시켜서 뭘 만든다? 요 아세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디메틸 케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필렌을 얘네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요거 뭐그 염화구리나 염화 팔라듐 이용해가지고 산화해서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자, 여기에 그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세톤은 프로필렌과 벤젠으로부터 페놀을 합성하는 다우케미칼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는데 다우케미칼 프로세스가 바로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냐면 큐멘법이라고 하죠. 큐멘법. 요거. 그러니까 큐멘법 미리 얘기해주면 이그 뒤에 석유화학에서 나올 텐데 뭘 만들 때 이제 하는 거냐면 페놀 제조죠. 페놀 제조. 즉 뭐냐면은 요거 여기에다가 뭐냐면 벤젠 반응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져? CH3 CH에 CH3 해놓고 여기에서 이소프로필 벤젠을 만들죠. 요게 이소 뭐가 되냐면 프로필 자 벤젠인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거를 큐멘이라고 하죠. 요거 큐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산화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벤젠 뭐가 된다? 하이드로퍼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분해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페놀하고 이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거 그 만들어지죠. 요거 근데 반응을 여기서 맞춰야 돼. 반응을 여기서. 왜 맞춰야 되냐면은,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요, 그,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스페놀 A라고 하죠. 요 비스페놀 A하고 누구냐면은, 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놈은 이제 우리가 뭘 만드냐면 에피클로로히드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에폭시 수지가 되고 요게 포스겐하고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폴리카보네이트가 되죠. 그래서 요거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놈까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고 거기서 한번 보고 하면서
이 유기화학은,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들하고 여기 어디까지 하면 석유화학 고분자까지는 여기 있는 거하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해내면 뒤로 가면 갈수록 할게 없어져.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고생해라. 처음에만 좀 고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냐면 알카인에 반응해서 우리가 했었죠. 뭐냐면 자, 알카인 C 해놓고 자,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자, 뭐냐면은 이게 황산수은하고 그다음에 뭘 써? 황산 같이 써보자라는 얘기예요. 같이 써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C 해놓고 여기에서 CH3 자, OH가 만들어지는데 자, 요게 어떤 폼이야? 애놀폼이라고 그랬죠? 애놀폼. 자, 근데 애놀폼은 어떻다? 불안정하다 그랬죠?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뀐다? 해놓고 어떻게 된다? 요거 CH3로 바뀐다라고 했죠? 즉, 뭐냐면 여기서 요거 이름이 뭐냐면 요게 케토폼이죠. 아세톤이야, 아세톤. 요게 아세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에놀폼도 에놀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놀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안정하다 이거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 전자의 비편제어가 잘돼 있는 뭘로? 케토폼으로 빨리 가려고 하거든. 빨리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산물은 뭐냐면 요 케토폼 요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알카인에 반응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요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다음 반응에서 최종 산물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해라 여기에서 할 때. 자, 다음 이제 케톤 알데히드하고 우리가 알데히드하고 케톤을 이렇게 봤는데 알데히드하고 그 케톤 요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요거죠. 요거 그리냐드 반응, 그리냐드 시야. 자, 뭐냐면 케토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누가 얘네들이 치고 들어가기가 편하다고 얘네들이. 즉,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여기서, 자, 친핵체가 치고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 친핵성 치환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H나, 여기서, OH나 뭐냐면, H-, C-,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직접 어떻게 된다? 직접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편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편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약한 친핵체, 즉 뭐냐면 중성인 친핵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산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 얘네들을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거까지는 뭐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 그리냐드 시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냐드 시약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RX에다가 뭘 해주냐면은, 자, 마그네슘. 철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RMGX라고 하는 시약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왜 만드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할로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전기용 성도가 크죠? 전기용 성도가 크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얘네들이 어떻게 돼? 플러스로 편극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쉬워, 어려워. 못 들어가죠? 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만들어? 얘네들은. 이가에 뭐가 된다? 이중원소인 마그네슘을 써주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얘는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돼? 얘네들의 전기음 성도가 굉장히 작죠. 얘가 얼마 나오냐면 마그네슘이 1.2 정도 나와요. 1.2 정도. 그러니까 작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전자를 줘가지고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로 편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1차 알코올 만드는 방법이에요. 1차 알코올. 어떻게 만드냐면 HCHO에다가 H, C,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O, 그 다음에 여기 H.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어. 여기에. 자, 요렇게 돼 있는 데에다가 뭐 했냐면 요 그린야드 시약을 넣어줬다 이거야. 그린야드 시약.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이쪽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래다가 뭘 쓰냐면 CH3 들어있는 거 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걸 뭐 만들어내냐면 자 HCH 해놓고 CH3 O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산과 뭐 해줘? 자 물 처리를 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CH3에 뭐가 돼? 여기 H 이렇게 만들어지죠. 뭡니까 이게? 메탄올이죠. 메탄올. 메탄올 만들 수 있죠. 요거. 그래서 1차 알코올 여기에다가 뭐 해주냐면 그린야드 시약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포름알데히드에다가 포름알데히드에다가 뭐 해줘? 요거 그린야드 시약을 해주게 되면 요거 그린야드 시약을 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1차 알코올이 만들어진다.